결혼하면 그 다음에? 그럼 나 사람 좀 찾아줘. 다음 달에 나랑 결혼할 여자야. 내가 청첩장이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동 집에 인사하려고 같이 내려가는데 내 휴게소에서 갑자기 얘가 없어진 거야. 어. 얘가 선영이야. 강선영. 근데 얘를 찾다 보니까 아니 얘가 선영이가 아니래. 글씨체가 너무 달라가지고. 이 사람 강선영 씨 아닙니다. 분명히 번호는 똑같네요. 근데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지문도 없다. 이거 봐라. 차경선이야? 이 여자가 강선영을 의도적으로 사칭해서 살아왔다는 거.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죠. 이 여자 찾아야 돼. 엄마는 사고로 죽고 보험금을 탄 딸이 곧이어 사라졌다는 거. 사고사가 아니라 살인사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. 형이 우리 선영이 뭐 알기나 해? 그래 그럼 너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냐? 너 누구야? 대체 시체도 없는데 누가 누굴 죽였다는 거야? 왜 이래 나한테! 우주였잖아. 살인지 아니잖아. 내 말이 맞잖아. 여기 뭐지? 차경선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.